아니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글을 쓰시게 된 건지. 아기 낳고 그렇게 지내다가 문학 앨범이라는 거를 내는데 거기에 우리 어머니 연대기를 그거를 너가 썼으면 좋겠다. 너밖에 쓸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 제가 쓰겠다 그랬어요. 그때 막 애들 어리니까 막 책상이 막 애들 뭐 장난감에다가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책상을 치우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서두를 쓰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주신 거는 너가 그렇게 애만 키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그런 게 내포되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안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때 내가 네, 생각한 것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 순간이 왔어요. 네. 그때 이제 동창회에서 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기 한 주일에 두 번씩 올렸어요, 글을. 그래서 이제 글을 1년을 쓰다 보니까 100회가 됐어요. 야, 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다고. 네. 이제 어머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신 네네.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반듯하게 썼고, 너의 글이다. 이제 너의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한번 만약에 제가 읽는다면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그 어머니 책에 대해 책을 읽은 적이 있으세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괜찮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어머님을 비롯해서 네. 많은 부분의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만튼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아, 그만튼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누가 다 먹었을까? 근데 이게 누가 먹었습니까? 누가 먹었습니까? 예전에 그 책을 읽읍시다 하면서 그 네. 책을 보면 나와요. 아, 나와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궁금한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누가 다 먹었습니까, 선생님? 저희 어렸을 때는 주전부리거리를 가게 가서 산다든가 이런 건 상상을 못하고 그런 걸 우리는 다 그냥 자연에서 구해 먹었어요. 네. 싱아도 그 중에 하나지요. 네. 그러니까 도시에 오니까 그렇게 구해 먹을 게 없잖아요. 네. 시골에서 먹던 싱아를 네. 그리워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렇게 붙은 거. 근데 네. 그 책은 제가 그 어머니의 소설을 최초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그 전에는 어머니 소설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만둔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보고 엄마는 너무 아름다운 소설을 쓰셨어 하고 제가 얘기를 하셨던. 네네. 네, 아. 네.